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상상책을 읽어볼 건데요. 제목은 엘리아가 도와준 가족인가? 엘리아가 도와준 가족이에요. 읽어드릴게요.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리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어요.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. 곡식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? 엘리야가 기도했어요. 사르비앗으로 가거라. 거기서 한 과부가 너를 보아줄 것이다. 내가 그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명령했다.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. 엘리야는 사브넷으로 갔어요. 엘리야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뗄감을 죽고 있었어요. 엘리야가 다가서서 말했어요. 마실 물도 주시겠어요? 그 과부가 말했어요. 마실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어요.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세요.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말했어요. 저희에게 항아리에 우리 가족과 겨우 한 번 먹을 밀가루밖에 없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. 그러나 먼저 빵을 나에게 가져오세요.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.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를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고 병을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. 여자의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어요. 그 후 이후에 엘리야와 여자와 그 아들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하게 먹었어요. 하나님은 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. 여자가 엘리야에게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 주어서 감사했어요. 엘리야가 또 여자가 준 음식을 먹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. 네, 오늘은 엘리야가 도운 가족인가? 네, 기다려주세요. 엘리야가 도와준 가족이라는 얘기를 읽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그럼 안녕!